안녕하세요. 제7회 남의사 1차 수목회충학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책, 남의사 실기 필기 통합분에 보시면 5, 6회 문제가 있고요. 유튜브로 7회 찍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번입니다. 33번은 소리를 통한 곤충의 의사소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1번, 곤충은 주파수, 진폭, 주기성으로 소리를 표현한다. 이 주파수, 진폭, 주기성은 소리의 3요소로서 곤충들도 의사소통할 때이세 가지를 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 귀뚜라미와 매미는 몸의 일부를 비벼서 마찰음을 낸다. 귀뚜라미는 날개를 비벼서 소리 내는 건 맞고요. 매미는 소리막이 있습니다. 소리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움직여서 빠르게 진동을 해서 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2번 틀리고요. 3번, 모기와 빗살 수염벌레는 날개 진동을 통해 소리를 만들어낸다. 모기는 날개를 막 진동해서 소리를 내고요. 기생고치벌이라든가 꿀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빗살 수염벌레는 이제 부딪히거나 이렇게 두들기는 요 모양인데 이거는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딪히거나 두드리는 거는 빗살 수염벌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번, 메뚜기와 여친은 앞다리, 종아리, 마디와 고막 기관을 통해 소리를 감지한다. 주로 메뚜기와 여친은 주로 복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는 복부에 있는 그 배로다가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메뚜기하고 나방류는 그렇게 소리를 감지를 하고요. 여친은 그 다리에 종아리 다리에 있는 그거를 갖고 이제 다리에 종아리 마디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걸 갖고 소리를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경우는 앞다리에 종아리 마디에서 소리를 감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5번 꿀벌과 나방류는 다리의 감각 기관인 현음 기관을 통해 소리 진동을 감지한다. 꿀벌 같은 경우는 더듬이에 있는 이제 기계 수용체 소리 이거를 듣고 있고요. 존스톤 기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소리를 감지하고 여기서 주파수에서 공기 입자의 움직임을 이제 반응하고요. 나방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를 어디서요? 복부에서 감지를 합니다. 메뚜기하고 나방류 같은 경우.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 빗살 수염벌레 같은 경우는 나무줌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공성 해충인데요. 침엽수라든가 한엽수의 심재, 변재를 모두 공격하는데 피해 속도는 이제 일반 나무줌보다는 크지는 않으나 장기간에 걸쳐서 목재를 가해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곤충의 신경 연접과 신경 전달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부분을 신경 연접이라 한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만나는 다른 그 신경 전달을 하는 그 부분, 연결된 부분,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가 만나는 부분을 이제 시냅스라고도 하고요. 신경 연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가마 아미노 블루틱이라고 해서 애시드. 그래서 가바는 이제 가바라고 그러는데 억제성 신경 물질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바는 이 신경 전달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3번, 전기적 신경 연접은 신경세포 사이에 간극 없이 활동 전위를 빠르게 전달한다.
전기적 신경 연접, 시냅스에서는 신경세포의 간극이 없이 활동 전위를 빠르게 전달합니다. 맞고요. 4번, 아세티콜린은 흥분성 전달 물질로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에 의하여 가수분해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세티콜린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가수분해될 때는 아세트콜린 에스테라제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5번 화학적 신경 연접은 신경세포 사이에 간극이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하여 휴지막 전위를 전달한다. 이거는 이제 휴지막 전위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학적 신경 연접은 신경세포 사이에 간극이 있어 신경 전달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것뿐이지 수지막 전위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신경 연접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있었던 가바 같은 경우는 비단백질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흥분 억제성 전달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세트콜린을 아세틸과 콜린으로 이제 가수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지배하는 기관하고 자유신경절 등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는데 이 효소는 시냅스 신호 전달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흥분 같은 게 이제 끝쳤을 때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되돌리는 시냅스 후 세포의 막 전위의 역치 전위와 멀어져 활동 전위 형성을 억제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겠는데, 휴지막 전위는 휴지 상태에 있는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막 외부와 내부의 전위차를 휴지막 전위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 이제 끝났을 때 이제 그 흥분 상태나 이런 신호 물질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요거 전위차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신단 물질을 이용해서 전달할 뿐이지 휴지막 전위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핵이 있고요. 신경세포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 돌기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신호들이 뭐이 다른 이제 이렇게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할 때 이제 요 축색 돌기를 통해서 이렇게 끝에 부분에 이르면 요 모양으로 이제 다른 신경세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냅스가 있고요. 신경 연접인 시냅스가 있고 축생 말단하고 이제 가지돌기하고 연결하는 그 시냅스 홈에 이렇게 이제 물질들이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5번 노린지의 목 곤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린지의 암흑의 등판에는 사각형 소수판이 있으며 날개는 반초시이다. 등판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이라고 그래서 틀리고요. 뒤에 있는 날개는 반초시. 앞날개는 딱딱하고 뒷날개는 이게 부드러운 막실로 되어 있죠. 앞날개는 협실, 그다음에 뒷날개는 이제 막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판에는 삼각형으로 돼 있다.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으로 돼 있어. 1번 틀리고요. 2번. 육소종 노린재류는 식물을 흡집하지만 포유 동물은 흡집하지 못한다. 노린재는 해설해 보시면 노린재 육소종에 보면 노린재뿐만 아니라 침노린재류, 방패벌레류, 빈대류 같은 게 있습니다. 빈대류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척추동물의 혈액을 먹죠. 그래서 빈대 포유동물을 흡집하는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3번, 매미의 소화기에는 여러 개의 식도가 있어서 잉여의 물과 갠물을 빠르게 배설한다. 여기서 진딧물도 이제 노린재 목에 속하지만은 이거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갠물은 뱃속에서는 식물의 즙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과다 섭취로 인해서 이제 당분을 배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개미의 먹이로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이렇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매미아목에는 매미, 입벌레, 진딧물, 깍지벌레가 있으며 여기서 입벌레는 이제 딱정벌레 목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찌르고 빠른 이틀을 가졌다. 이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뿔밀깍질벌레는 자신이 분비한 밀랍으로 된 덮개 안에서 생활하고 부화 약충과 수컷 성충이 이동태이다. 예,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린 제목 중에서 진딧물 종류들은 예, 흡족성 해충 같은 경우 이제 노린 제목도 속하지만 그게 특히 진딧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장의 앞부분에 소화 요소가 닿기 전에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을 걸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소화 효소가 이제 닿기 전에 이제 여과실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 중장을 걸치지 않고 그런 여과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과실 때문에 이렇게 당분을 배설하는 경우 사실은 이제 채취를 흡집을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이제 사실은 아미노산 같은 것이 더 필요한데 당분보다는 그래서 이제 당분을 배설하게 되는 과다 섭취해서 그 속에서 이제 당분을 배설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6번입니다. 한국에서 보고된 외래 해충이 아닌 것은 1번 안락하늘소. 이거죠. 우리나라 이제 토종 옛날부터 있던 하늘소고요. 2번 미국 선녀벌레, 소나무 재선충, 갈색날개 매미충, 버준나무 방패벌레. 이거는 전부 다 외래 해충이 되겠습니다. 외래 해충, 침입 해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진화를 걸치지 않아 봤고 천적도 없고 또 수목도 방할 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는데 뭐 이세리아 깍지벌레라든가 그다음에 솔잎오파리, 미국 흰불나방, 밤나무옥벌,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 버준나무 방패벌레, 아카시 폭파리, 꽃내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이런 것들이 외래 해충이 되겠습니다. 그 연도하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들여왔는지까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버준나무 방패벌레의 목과 항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래서 버준나무 방패벌레는 노린재 목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린재 목은 해미프테라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미프테라 2번이나 4번도 해미프테라가 있네요. 요거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방패벌레를 뭐라고 하냐면은 팅기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패벌레를 팅기다에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기 때문에 팅기다, 방패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팅기다에 콜리추차 킬리아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팅기다에 콜리추차 킬리아타 이렇게 그래서 헤미프테라는 꼭 이제 노린재 목을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방패벌레 노린재.
방패벌레를 팅기다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파리목은 뭐라 그럴까요? 파리목은 딥테라. 그래서 파리나 모기가 속하게 되겠고요. 나비목을 레피도프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흰불나방, 매미나방 이런 것들이 레피도프테라에 속하죠. 그래서 히판트리아, 쿠네아 뭐 이런 것들은 미국 흰불나방, 매미나방은 니만트리아, 디스파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르토프테라 이렇게 됐는데 이건 메뚜기 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미목 같은 경우는 호모프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프테라. 메미목에 이제 술껍질, 깍지벌레 이런 게 속하게 되겠습니다. 마추코코추, 마추무레 이런 것들이 이제 술껍질 깍지벌레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었나요? 슈도 코키다가 있는데 이거는 가루깍지벌레는 가루깍지벌레과 여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요거 슈도 코키다 다야. 그래서 이거는 가루깍지벌레과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곰팡이, 바이러스, 선충을 매개하는 곤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매개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광능긴 나무좀이 곰팡이, 암브로시아균을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오리나무좀도 암브로시아균을 이제 매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뭐 나무줌은 아니고 하늘수도 아니고 목화진딧물이 이제 바이러스를 매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컷집 깍지벌레 아니고 요거 복숭아 혹진딧물 이거 요까지 맞습니다. 3번하고 5번 요까지 맞고요. 선충을 매개한다. 선충을 매개하는 거는 북방수의 한합수가 되겠죠. 여기서 번남 사양하는 수는 뭐 선충을 매개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암브로시아 균을 이제 매개하는 거는 광능긴 나무줌이죠. 나무 종류 중에서 광능긴 나무죠. 프레티푸스 코리엔시스는 참나무 시드름병을 유발하는 그 암브로시아 균을 매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나무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충은 이제 이 새끼를 낳고 이 유충은 균류 암브로시아를 먹고 이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놈의 균낭에 암브로시아 균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알을 낳고 유충이 나오면 그때 이 균들이 그 사이에 커서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브로시아 균을 운반하는 것들은 오리나무좀, 붉은목 나무좀, 사과 둥근 나무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리나무좀, 붉은목 나무좀, 사과 둥근 나무좀, 광능긴 나무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목화진딧물은 바이러스를 매개합니다. 그리고 북방수염 하늘소는 중부지방의 잣나무림에서 소나무 재선충을 매개하는 거고, 솔수염 하늘소는 소나무 재선충을 매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 이런 것들은 선충을 이제 매개하게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곤충을 기주범위에 따라 구분할 때 단식성, 협식성, 광식성, 해충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식성은 여기 해설에 보시면 단일 기주종만, 같은 속에 속하는 단일 종만 이제 제한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같은 뭐 장내 공생균에 이제 소화가, 얘들이 공생균들이 이제 두뇌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먹는 거죠. 장내 공생균에 따라서 이렇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단식성이냐 협식성이냐 광식성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식성을 찾아볼까요? 단식성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황다리 동나방, 층층나무만 먹는 황다리 동나방 하고 뭐 북나무 호궁에도 맞는 거고 큰팽나무이 회양나무 명나방 회양목 명나방 아카시 폭발이 이런 것다 이제 단식인데 협식성으로 가서 솔나방 이런 것들은 이제 단식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갈색날개 매미충 이제 광식성인데 협식성이라고도 틀렸고 미국인불나방 광식성이고요. 광능긴 나무조문, 신갈나무조문을 먹는 협식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리나무조문, 이것도 광식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폭발이, 솔잎만 이제 가해하고 반바구미, 반바구미 같은 경우는 이것도 협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화진딧물 단식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미구선열벌레는 광식성이 되겠습니다. 광능긴 나무죠.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협식성, 단식성 이렇게 나누는데 주로 식엽성 중에서 단식성 곤충들을 알아보면 소나무류의 이제 솔나방이라든가 회화나무류의 줄마디 가지나방이라든가 회양목의 회양목 명나방 개나리의 개나리의 개나리뻘 자기나무 주엽나무의 자기뭉뚱날개나방 층층나무의 황다리동나방 그 다음에 충형 형성을 하는 뭐 밤나무혹벌이라든가 응애류 중에서 구기자 호궁에, 북나무 호궁에, 이런 것들이 단식성이 되겠고요. 흑적성에서 소나무 곰솔에, 이제,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그 다음에 소나무 왕신딧물 등이 있습니다. 협식성은, 관련된, 이제, 속이나 단일과의 식물체를, 이제, 섭취하는 게 되겠고요. 광식성은 넓은 범위에 있는 그런, 식물체의 방어 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을 이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효수를 갖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단식성, 협식성, 광식성 순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진딧물류의 생태와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숭아 가루 진딧물의 여름 기준은 대나무이다. 복숭아 가루 진딧물의 여름 기준은 억새 갈대가 되겠습니다. 6월에서 가을까지 억새와 갈대에 있고요. 산란은 이제 벚나무에 가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목화진딧물의 겨울 기준은 무궁화 나무이고 알로 활동한다 맞고요. 조팝나무 진딧물은 기주에 신초나 어린 잎을 가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소나무 왕진딧물은 소나무 가지를 가야하며 기주 전환을 하지 않는다. 소나무에서만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복숭아 혹진딧물의 겨울 기준은 복숭아 나무 등이고 양성 생식과 단위 생식을 한다. 겨울에 이제 월등하게 해서 알을 낳을 때는 양성 생식을 하고 평상시 여름 이럴 때는 단위 생식을 하는 거죠. 교미를 안 하고도 이렇게 암컷 단위 생식만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